먼저 예, 제 옆에 앉으신 패널 선생님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최용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 소장님, 그 기후변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저희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연구소는 아닌데요.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연구소입니다. 농담이고요. 이름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다른 연구소들처럼 연구 결과가 그냥 책상 서랍에만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희들이 한 연구 결과가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기후변화를 막으면서 또 원전의 위험성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여나가면서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올 여름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폭염이 오면은 가장 건강 피해를 받는 분들은 쪽방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 3가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제 건강도 체크하고 실제 어느 정도 고온에서 지금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서 언론에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활동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정말 하시는 그런 연구소네요. 예. 자, 최용상 교수님, 사실은 그 지금 안식년 중이라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오늘 이 패널 토의 때문에 미국에서 와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탄소를 많이 쓰고 와서 예.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 연구는 지금 이 주제 지금 온실 효과 그것을 특별히 제가 물리적으로 지금 이론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기후 모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전문가들께서 모이셔서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그 앞에 강연에서도 계속 다루었지만 지구 온난화 논쟁, 그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좀 뜨거운 논쟁을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계속해서 지구 그 기후에 관해서는 미래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특히 이제 아주 정확한 어떤 값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거 하나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 지구 온난화 자체가 이제 좀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회의론자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 계신 두 패널 선생님 의견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소장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있으면요, 저희 입장에서 대중들 입장에서 사실 솔깃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 얘기 들으면 마음 막 불편한데 자연적인 거래니까 나 잘못 없어 이런 마음도 좀 갖게 되는데요. 예, 소장님 생각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회의주의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사람은 다 회의하는 존재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학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학은 수학도 아니고 저는 정치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처럼 딱 떨어진 답이 나오는 게 저는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처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 어떤 그 특별한 가설이라든가 이론이 인정을 받을 때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무시할 정도로 이제 사그러들 때 이론이 이제 뭐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인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그림 지금 보고 계신데 기후 예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상성이라는 것인데요. 비정상성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균도 달라지고 편차도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뭐 강우량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기상 기록으로 봤던 이것이 정상이다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들어맞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 외에도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요. 그것도 모델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예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떨어진 답도 아니고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님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 브로셔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과학을 어떤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경련이 운영하는 그러한 연구소고요.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던 특히 기업들이 이제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민 박사님도 뭐 97대 3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개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연구들은 이 전 지구적으로 이 연구됐던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리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한 만 개 정도의 논문을 평가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한 수백 개 정도 논문을 평가한 게 있는데 대부분 뭐 90% 이상 과학 논문들은 지구온난화가 사실이고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 아래 그림은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은 공인된 과학자들 그러니까 SCI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받은 학자들도 있고 각 박사과정에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년도에 의해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본 것인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온난화는 사실이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97대 3이기 때문에 3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려고 할 때 97명의 정비사는 내가 미리 이 비행기를 정비를 해봤는데 이건 비행을 하면 분명히 고장나서 추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사람은 아니다 내가 화가 나건데 이거는 안전한 비행기니까 타고 가도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과학의 이 회의론과 기후과학의 관계는 그러한 방식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또 이제 행동으로서의 기후과학이 주는 그런 함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예, 최용상 교수님은 제가 듣기로 약간 의견이 좀 다르신 걸로 들었는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97대 3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요즘 퍼블리케이션 시스템이 97에 속하면은 퍼블리케이션이 쉽습니다. 3은 계속 리젝이 됩니다. 제가 합리적인 3%에 들어가는 것 소수의 의견 중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저는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소위 그냥 permissibility to be wrong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다. 퍼블리케이션이 돼야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차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리뷰어가 저 혼자는 아닌데 리뷰어들이 많으면 우리 지금 이 현재의 퍼블리케이션 시스템으로는 97%가 정말 믿을 만한 숫자인지 좀 의심이 되는 예. 예. 과학자가 97에 속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질문을 예. 예. 네. 예. 그 3%의 의견으로서 3%에 속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자.
보시면 계속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이제 김 박사님 그림은 굉장히 이제 따라가는 그림, CO2하고 온도가 따라가는 그림이지만 저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Climate for You라는 거를 이제 치면은 지금 최신의 온도 자료와 그다음에 그 해빙 자료, 그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가 상당히 많은데 빨간색은 온실 가스고요. 하와이에서 측정한 그다음에 저 파란색은 온도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시대별로 온실 가스가 증가 계속 스무드하게 증가해도 온도는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하게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또 강하게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온도가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 수명을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저렇게 막 100년 이상의 온도의 그 서서한 증가가 아니고 뭐 2~3년에 그러니까 내 기억에 한 5년 전에 더운데 이번에 좀 춥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이제 올랐을 때는 보통은 엘니뇨 때문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때 떨어지는 건 라니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 뭐 갈색으로 지금 표시되는 것은 라니나 플러스 V 즉 라니나 더하기 화산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구름이 화산재에서 형성이 되고 그게 태양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출렁거립니다. 지구 전체 온도가.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서히 증가하는 그 지구 온난화의 그 어떤 시그널은 우리가 사실은 체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회의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위에 보이시는 그림은 현재의 그 관측 스테이션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 78년부터 띄워져서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그림은 그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 중에 100년의 자료를 꾸준하게 관리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 스테이션입니다.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100년 동안 했느냐? 기상학의 발전이 아니고 와인 때문입니다. 예, 와인. 예, 유럽하고 예. 이제 미국이 있죠. 어쨌든 그 100년간의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스테이션을 보면 저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데이터를 잘 이렇게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전지구 대표값이다라고 그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때는 왜냐하면 위성도 없었으니까요. 해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0년 자료는 조금 신뢰하지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의견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를 지금 해드립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이 약간 차이가 나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1978년 이전에 그 관측소의 위치라든가 그 당시의 관측 기술로 봤을 때 그 이전에 관측된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확도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지구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까 그 한국경제연구원 그 자료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그 기온이 스테디한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여간 그 왜 그런가를 모르고 지나쳤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62% 정도의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 정도가 이제 냉각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 관측 기술이 더 높아진 상태에서는 97%로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더 이 관측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더 증거는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최근 자료 78년 이후로 상승한 건 맞는데요. 2000년 들어서 다시 정체했거든요. 다시 그렇죠? 97년에 엘니뇨를 찍고 계속 정체하다가 이제 올해 겨울에 이제 엘니뇨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 거라서
그 15년간의 정체에 대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온실 효과가 계속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런 소위 10년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 과학자들은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PCC라는 그 과학자 집단들도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활동도 여러 요소로 구분해서 이 요인들이 지구온난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보고요. 또 자연적인 뭐 태양 흑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IPCC 평가는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한 80% 정도, 또 자연적인 우리 자연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 그래서 사실은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지금 다 같이 포함돼서 분석된 결과가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 교수님은 약간 좀 그 자연 현상 쪽에 좀 무게를 더 두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 현상으로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그 출렁거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자연 현상으로 출렁거리는 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은 사실 당연히 온실가스가 증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가 아까 김혜인 박사님 강연 중에 조금 긴장하셔서 조금 실수하신 부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15도와 그 다음 아까 이론적으로 1.2도라고 하셨나요? 그거랑 네. 비교를 하셨는데 15도가 네. 아니고 13점 얼마에서 15도 그러니까 1.3도, 1.2도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제가 실수한 네. 건 아니고요. 예, 예. 15도는 나사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 비교를 1.2도와 15도로 하지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이론상 그 로그함수가 1.2도였다는 것은 그것은 산업혁명 전하고 후의 차이니까 네. 지금 지구 평균 온도 15도랑 비교하면 안 되고 13.7도에서 이제 15도 약 1.3도에 증가하고 같이 비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1.3도가 증가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두 배는 아니지만 한 1.7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럼 그것을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기후민감도가 이렇게 아까 그 수식에서 두 배로 될 때 1.2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피드백으로 그게 증폭이 된다고 또 될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예. 사실 증폭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두 배가 두 배 약간 지금 두 배는 못 미쳤지만 지금까지 1.3도가 증가했으니까 두 배가 되면 한 1.5도, 1.6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2도였는데 증폭이 돼서 1.6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증폭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가 잘 예 지금 갑자기 로그가 나오니까 제 머리가 아까도 앉아서 머리가 쉽지요 그러시는데 로그가 나온 순간부터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는데 다시 또 네네. 로그가 아무튼 합니다. 제가 최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280에서 지금 400이 증가했는데 그걸 그 기후 민감도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 증폭하는 효과가 굉장히 우리 지구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한다는 그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연구를 요즘은 저는 이제 좀 지향을 하면서 전체를 에너지가 얼마나 지구에서 방출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도가 올라갔을 때 약 5와트 퍼스큐미터가 증가합니다. 열대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방출되는 온도가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5와트 퍼스큐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온도가 축적이 되는 것을 지구가 어느 정도 스스로 온도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증폭 능력이 너무 지구의 증폭 능력이 그다지 오히려 증폭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리스토어링 포싱이 온도를 더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더 많은 거 아닌가? 제가 예. 좀 반론을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주제가 제가 지금 가슴이 뚱뚱하면서 짧게만 반론. 미국 나사의 아주 유명한 기후학자 이따가 아마 김백민 박사님 잠깐 소개해 주실 분인데 제임스 한슨이라는 그 학자가 그 우리가 매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지구상으로 지금
방출하고 있는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좋도록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과 비교를 했는데 매일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40만 개 분량의 열에너지를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과연 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최 박사님이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음의 피드백에 의해서 완충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90% 이상이 바다가 흡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바다가 없다면 아마 대기 중의 온도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희생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구 내에서 지금 완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완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제 강의에서 증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사실 그러면 최홍석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 아니시죠, 입장이? 그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김익민 박사님이나 안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주된 원인일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증폭시키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시는 편이고, 최홍상 교수님께서는 아 그거 외에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훨씬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증폭 효과에 있어서도 오히려 상쇄시키는 그런 감소 효과까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단언한 그 CO2 때문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그 제가 그쪽을 뭐 지지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주장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그런 주장에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의도로 제가 패널 토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또 한쪽 입장만 이게 옳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또 위험이 있고 또 과학 자체가 갖고 있는 뭐 회의적 그 건전한 회의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약간 귀는 열어두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얼마나 더 뜨거워질까, 지구의 미래와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까 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21세기 후반 지구 온도가 1.5도에서 4.5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학에서 내놓는 예측치치고는 조금 편차가 커서 이게 1.5도이냐 4.5도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각 선생님들,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자료화면 좀 볼 수 있게. 네, 자료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예, 아 나왔네요. 얼마나 뜨거워질 것인가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아까 우리 김백민 박사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는 점, 또 우리 뭐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죠. 1년 내내 지금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이 메탄이 지금 뭐 배출되고 있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탄소를 지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예측치는 그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통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어느 임계점까지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지만 그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다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측치,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가 지금 유엔에다가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약속이 다 지켜졌을 때 지금 2.7도씨에서 3.7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지금 2도씨
더 강하게 하면은 1.5도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다가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최용산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그 바다가 열을 흡수하면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요. 그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기후 모델들이 이 열을 기후 모델에 그 해양이 열을 이렇게 포집하는 능력이 좀 그걸 생각을 못했고 지금까지 IPCC 이제 전 보고서에는 그것을 이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 정체된 거를 이제 뭐 그때 시뮬레이션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폭 능력이 생각보다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모델이 지금 현재 한 44개 되죠. 전 세계 모델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 모델이 네, 44개 맞습니다. 정도. 네. 그런데 그 모델이 그 모든 모델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수지의 그러니까 그 억제 능력을 고려한다면 모델이 갖고 있는 범위 1.5도에서 이제 4.5의 그 한 로우 바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 2도 예,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 좀 낮은 쪽으로.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1.5에서 4.5는 지구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극 같은 경우는요. 그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를 예상한다면 그것의 3배인 15도, 14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2도라고 말씀드리면 북극은 6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는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차이가 크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큰 예측 못할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거기 여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달려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면 어쨌든 그 온실가스의 정도는 줄어들죠. 예. 예. 그러니까 퀀터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완화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모델. 예. 온실가스가 영향을 미치긴 하니까 온실가스 감축시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암병수전이 같은 훨씬 더 큰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더 작은 정도로 줄어들 거다 말씀하신 거죠. 예, 김백민 박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나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요? 예,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네요. 그럼 재미가 없을 텐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미국의 기상 연구소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예측하는 미래는 솔직히 상단과 하단 중에 상단에 위치한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빙하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걸 고려를 하면 상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측하는 미래는 IPCC가 예측하는 미래보다 더 상단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전 세계 모델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제 모델도 아직 잘 못 믿겠다. 이게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모델을 못 믿으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 민감도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는데요. 기후 민감도가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을 때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모델을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우리 지구상의 기후가 어떠했는지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고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을 때 지구 기온이 얼마였는가 하는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지구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은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그 농도가 두 배가 됐을 때 2.5도씨에서 4도씨 정도로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지구과학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이 스케일에 따라서 좀 조정을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지질할 때는 막 몇억 년이 그냥 순식간에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 비교하면 뭐 1도, 4도 뭐 저희가 좀 스케일이 작습니다. 큰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략 한 뭐 2도에서 3도 정도 이런 지구 온난화 기온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예, 그런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지구상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가 기상 이변이 좀 심해진다라는 거는 벌써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해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될까요? 예, 최 교수님. 일단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또 우리 담수 생태계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그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표면은 가뭄, 건조 현상이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 수증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 대기 중으로 가서 이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대기 중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은 기후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극한 기후 현상이라고 부르는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또 태풍과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최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꾸 이렇게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아니요. 잠깐만요. 네, 뒷부분. 네, 아니.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그 안 소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아까 김혜인 박사님 실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는데 북극이 이제 현재보다 더 훨씬 적도보다 훨씬 뜨거워지면 그 북극하고 이제 적도 간의 온도 편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물리적 용어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는 동일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줄어든 위치,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용돌이 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소용돌이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 만큼 남는 에너지가 소용돌이 운동 에너지로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상 이변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쓰는 두 가지의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관측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하는 데이터가 재분석 자료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재분석 자료는 그렇습니다. 재분석 자료. 재분석 자료. 관측 자료를 도입하고 모델로 잘 그 빠진 곳을 아까 그 관측 자료들이 빠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빠진 곳을 잘 메꿔서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도록 하여튼 만든 준 관측 자료인데 그런데 유럽의 자료, 유럽 자료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요즘엔 유럽 자료가 더 잘 맞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를 이쪽 소용돌이 운동 에너지로 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곳으로 뺍니다. 예, 그 얘기는 유럽 자료에는 그 소용돌이, 즉 기상이변 같은 것들이 미국 자료보다는 훨씬 덜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두 가지의 큰 우리가 대표하는 관측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면 이런 결론을 내고 저 데이터를 쓰면 조금 완화된 결론을 내고 또는 반대 결론을 내고 하는 것이 관측 자료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 또 뭐 두 개 다 같이 항상 보여주면서 퍼블리케이션을 이렇게 하곤 하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게 출판된 결과입니까? 네. 예. 아직까지도 이 과학자 세 분 모셨는데도 세 분 사이에서도 이렇게 불확정성이 큰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